특정 과목을 잘 봐고 특정 과목을 못 봤을 때에 대학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희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도 좀 안정이 됐고 논술도 봤고 이제 드디어 정시모집이 실감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는데 수능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사실 걱정거리가 없는데, 그죠? 수능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남들한테 못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당히 그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제목도 나오지만 심폐소생술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꼭 대학은 가야 되겠고 수능은 못 받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요강을 봐서. 아니면 우리가 전 과목을 다 망할 수도 있지만 특정 과목만 망할 수도 있고 특정 과목만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해서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이 찾아주는 걸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게 편할까요? 후자가 훨씬 편하죠. 하지만 후자로 가기 전에 특정 과목을 잘 봐고 특정 과목을 못 봤을 때에 대학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서원대학이라고요. 저 지역에 있는데요. 서원대학은 수학교육과는 다군에서 수학만 봐요. 다른 과목을 다 빵빵빵 때려도 수학만 잘 보면 서원대학교는 수학교육과는 간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들어봤나? 칼빈대라고 해요. 칼빈대. 칼빈대학은 신학부인 경우 아동복지상담학과인 경우 글로벌 문화산업경영학과인 경우는 다른 과목 다 안 보고 국어만 봐요. 두 대학이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다른 과목 망쳐도 요 국어 수학을 잘 봤으면 요 대학에 지원하면 되고 두 번째는 아예 망했다. 전과목 쫄딱 망했다. 그럴 때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정시모집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대신대학교라고 있는데 대신대학교. 부산 장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남신대가 있고요. 영산선학대가 있습니다. 전주대학이 있고 청운대가 있고 한국성서대, 호남신대 등이 있는데 대부분 신학대학이긴 하지만 정시모집에도 수능시험 반영을 안 하고 학생부와 면접을 가지고 뽑아요. 좋은 대학 하나 남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학부가 수능시험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 40에 서류 60으로 애들을 뽑아요. 융합인문사회학부도 그렇고 융합과학공학부도 면접 40에 서류 60입니다. 수능시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최저를 맞추면 됩니다. 최저가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찾은 거고요. 두 번째, 남이 찾아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위 합격진단이 오시면 여러분 성적 입력하고 성적을 분석해서 영역별 분석을 다 해드리고 동점자 평균보다 내가 높으면 내가 그 과목을 잘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모아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짜서 돌립니다. 돌려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대학, 여러분 수능에 가장 적합한 합격의 확률이 높은 그런 대학을 추천해 드리니까요. 그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 다른 대학보다는 붙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모의 지원 결과, 배치표 결과, 대학기 결과를 다 이렇게 믹스 앤 픽스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추천대학이 있어요, 추천대학. 내 성적에 맞는 추천대학을 클릭하면 성적에 맞게끔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죠, 그죠? 이러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대학의 원서를 쓰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폭을 좀 좁혀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의 돈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료 서비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 100살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정도 투자는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망한 수능 심폐소생법. 첫째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한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다. 노력하기 싫으면 유의 합격진단에 와서 성적 입력하고 클릭하면 여러분에게 유의가 추천 대학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대로 원서를 쓰면 붙을 확률이 높다. 한결 여러분에게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일종의 꿀팁이에요. 왜? 알아야 면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시고 한번 와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용하라니까 진짜 광고 같지만. 자, 여러분 그러면 합격 진단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